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속도가 느려 답답하신 분들은 1.5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나불나불 김여사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. 제목 옆집 여자 남편이 룸사롱 사장인데요. 이거 우리 동네에 소문내도 될까요? 언제 이웃집 남편이 룸살롱 사장이래요.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부터였습니다.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 엄마랑 애기 엄마랑 친해졌는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. 순하고 가식도 없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거를 뭐 진국이라고 해야 하나? 되게 진정성 있는 여튼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정말 몇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또 그렇게 지내왔었어요. 그랬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 이 여자의 남편이 유흥업소의 사장이라고 합니다. 그 외에 있잖아요. 아가씨들이 막 접대하고 막 술 따라주고 하는 그 룸사롱 말이에요. 처음 얘기할 때는 그냥 사업합니다. 장사해요. 이 정도로만 말을 해줬는데 룸사롱이라니 세상에.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쩌다 알게 됐냐면요. 분명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본인 혼자서만 애를 데리고 다니거나 정말 어쩌다 가끔 주말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뭐 그 정도로 지내는 거야. 너무 이상하더라고요. 그리고 가끔 그 집에서 놀다 온 저희 아들이 엄마 그 아저씨는 맨날 집에서 쿨쿨 자고 있죠 이런 소리를 하길래 뭔가 쎄해서 캐물었더니 아니 글쎄 룸사롱 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근데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. 이 얘기를 듣고 난 이후 자꾸만 이 여자가 완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. 우리 단지에서 제일 넓고 비싼 평수에 사는데 아니 그럼 뭐야 그게 다 술 팔아서 번 돈인가 싶기도 하고 또 그 집 남편이랑 나이가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혹시 돈만 보고 결혼을 했나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요 이 여자가 참 이쁘장한데 그래서 그런지 혹시 거기서 일을 하다 만났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사실 그래요. 저도 이런 생각하는 게 정말 싫은데 자꾸만 온갖 그런 나쁜 선입견이 생깁니다. 색안경을 안 낄래야 안 낄 수가 없어요. 그 집 여자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뭐 결국엔 다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이제는 막 그 집 남편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보이는 느낌이에요. 술집 여자 같아. 일단 애들끼리는 거리를 둘 생각이고요.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엄마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. 뭐 저도 뒷담화 같은 거 이런 건 진짜 싫은 사람인데 암만 그래도 유흥업소는 진짜 아니잖아요. 어쩌면 좋을까요? 댓글 1번 거리를 두는 건 개인 판단이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진 않겠는데 남한테 소문 퍼뜨리는 건 하지 마세요.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될 수 있습니다. 2번 이런 년들이 꼭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따발따발 나불나불 블라블라블라 그 집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소문내고 다녀요. 거기다가 이 여자 하는 꼬라지 보니까 조만간 그 여자를 술집 출신이라고 소문낼 것 같아. 소문의 근원지야. 3번 에이 아닌데 이건 선입견이 아니고 그냥 배알이 꼴린 것 같은데요. 그 술집에서 아가씨들이 몸 파는 걸 눈으로 봤어요? 그 여자가 몸 파는 걸 봤냐고. 잘못된 게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. 홍등가에서 뭐 사창가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단란주점이잖아.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일종 사업인데 뭐가 문제야 이 아줌마야. 어? 집이 좁아서 그래? 4번 솔직히 나 같아도 찝찝해서 거리는 두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당신한테 피해 준 거 없잖아. 그런데 왜 그래? 그냥 가만히 있어요. 5번 아이씨 아파트마다 꼭 한두 명씩 존재한다는 할 일 없고 부부 사이 재미도 없고 자식 키우는 재미도 없고 평생 남 뒷일이나 캐고 다니는 아줌마가 바로 너구만. 너였어. 딱 걸렸어. 6번 여기에 유흥업소 종사자들 참 많이 보이네.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관계만 끊으세요. 굳이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잖아요. 저 같아도 찝찝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관계만 끊고 괜히 조폭들한테 괴롭힘 당하지 말고 말은 하지 마요. 7번 왜요?
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여요? 이쁘장하니까 거기서 일하다 만났냐라니. 이 아줌마 진짜 사람 별로네 별로야. 에이그. 8번 주디를 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 하고 싶어가지고 온몸이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떠는 게 여기까지 느껴지는구만. 추가. 아니 저기요, 다들 무슨 저를 질투의 눈먼 입산 아지매처럼 얘기들 하시는데, 저는요 뒷담화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성범죄자 같은 건 정보 공유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. 물론 뭐 성범죄자까지는 아니지만 거기가 뭐 술만 마시는 데도 아닐 거고 성매매 알선도 분명할 텐데, 그래서 이거를 정보 공유 차원에서 다른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걸 여쭌 겁니다. 그런데 내가 뭔 질투를 해. 그리고 그 집 애 엄마 어리지 않아요. 30대 초반입니다. 그런 만큼 자기도 분명 알 건 다 아는 그런 나이인데, 그래서 뭐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. 아무튼 입은 다물고 있겠습니다. 댓글들 보니까 입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조폭 형님들 무서우니까요. 아니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.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야 뭐 본인 자유죠. 그거는 절대 터치가 안 되는 부분인데, 그 뒤에서 왈가왈가 이게 이건 별로야. 그냥 아가리 싸물고 조용히 자기 인생 살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.